아직 달이 채 숨지 않은 새벽 4시 반. 배들이 앞다퉈 출항을 서두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연평도 바다에선 날이 밝자마자 어업을 시작해 해지기 전에 끝을 내야 하는데요. 유호봉 선장이 전력 질주를 하는 이유죠. 오늘은 주로 뭐 잡으세요? 새우요. 새우하고 부추. 도깨가 오래 안 날 것 같아. 너무 늦었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경기도 경북. 예. 최정북. 예. 대주. 5월이면 연평도엔 본격적인 꽃게잡이가 시작되는데요. 봄날 꽃게잡이는 7월 금어기가 오기 전까지 딱 두 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장에 도착하자마자 조업을 서두르는 선원들. 순간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 위에선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모두 힘을 합해 그물을 끌어올리죠. 처음 걷어올리는 이 그물은 새우를 잡는 그물이랍니다. 잡어들도 함께 따라 올라오죠. 그물을 탈탈 털어서 바닥에 모두 쏟아 부은 후 텅 빈 그물은 다시 반대편 바다로 보냅니다. 신속하게 배 위의 고기들을 쓸어 담는데 이 모든 과정을 날카롭게 지켜보는 유호봉 선장. 선장님, 별로 많이 잡힌 것 같진 않아요? 아, 이거는 꽃게 그물이 아니고 북새우 그물이라고 조금씩 잡는 거예요. 이게 그 북새우예요? 네, 북새우. 북새우? 북새우. 새우도 이제 끝물입니다. 기름값에 선원들 월급까지 줘야 하니 30년 베테랑 선장도 수확량에 가슴을 졸일 수밖에는 없죠. 어떤 그물로 잡냐에 따라서 맛이 틀린 거 알아요? 모르지? 네. 우리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대로 떠서 하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자망이라든가 그물에 엉키면 고기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고기가 맛이 없는 거야. 똑같은 고기도.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에요? 이건 다짜만 그물이라고 그대로 뜨는 거야. 물이 돌아치면 가고 스트레스를 안 주는 거지. 연평도에서는 주로 다짜망이라는 그물을 써서 고기나 꽃게를 잡습니다. 기다란 그물 양쪽 끝에 닻을 매달아 고정하는 걸 그물 방식의 어법인데요. 조류의 흐름에 따라 고기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한 후 그대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이번엔 그물 코가 꽤 넓습니다. 바로 꽃게 전용 그물이죠. 그런데 꽃게는 온데간데 없고 폐그물만 걸려들었네요. 빠빠 제발 빨리 올려봐. 쭉쭉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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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져와. 워낙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유호봉 선장도 힘을 보탭니다. 됐어. 이번엔 뭔가 좀 올라오나 했더니 못난이 생선 아귀가 몇 마리 걸려들었네요. 한참을 빈 그물만 줄줄이 올라오던 끝에 반가운 꽃게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엉킨 그물에서 신속하게 꽃게를 떼어내는 작업. 꽃게들이 줄줄이 걸려들 땐 그 작업만도 하루 종일 걸리죠. 그나저나 꽃게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꽃게가 안 올라오나요? 꽃게 없어요. 연평 이제 큰일 났네요 이거. 저기 연평도 저 뒤로 북한 땅이에요. 바로 코앞이에요. 거기서 가운데서 다 끓고 있으니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꽃게가 일리 봄에 들어왔다가 저쪽 했던 쪽 동쪽에서 살 금어기 때 산란을 하고 겨울에 또 들어가고 이런 걸 반복하는데 그거를 저기서 다 끌고 있으니 꽃게가 있겠어요. 최근 몇 년 사이 연평도 바다의 꽃게 어획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꽃게 섬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죠. 바닷물의 온도 변화가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NLL 인근에서 불법 어업을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규정 그물을 쓰지 않고 촘촘한 그물을 쓰는 탓에 치어마저 싹쓸이를 해간다는군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에선 꽃게가 금괴가 됐습니다. 꽃게! 꽃게 땡커미지. 나와! 나와, 나와! 따지 마, 따지 마! 아이! 나오라고! 꽃게 안 따세! 위험하게 왜 그래? 마지막 쪽대지. 귀한 꽃게. 한 마리라도 더 따보려고 했다가 그만 혼쭐이 납니다. 그냥 여기만 돌려갖고 가마. 에? 앞에 돌리려 하지 말고 돌려. 한 바퀴 더 돌려. 앞에 서 있지 마. 뒤로 가. 또 확 끌어지면 가. 선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나. 아이고야. 아이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마. 이래서 위험한 건 직접 하는 거예요. 모르면 죽어. 상당히 위험해 보이네요. 그럼 그 팍 맞으면 죽는다니까. 와야도 팍팍 끊겨야 돼. 다른 어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물고기들을 골라냅니다. 북새우와 먹을 수 있는 커다란 고기들을 제외하곤 전부 바다로 돌려보내는데 갈매기들만 수지 맞았네요. 한쪽에선 오늘 잡은 꽃게들을 정리하는데요. 그 다리는 내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물어가지고요. 바로 자기네들이 뛰어요.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오늘 꽃게가 몇 마리나 잡혔어요? 이거 다잖아. 그 넓은 그물에서 올라온 게 고작 이만큼입니다. 연평도 어장이 참 고기도 많고 풍부했었죠. 어장이 점점 줄더니 그냥 이렇게 됐네. 한때 연평도는 황금 어장으로 불렸습니다. 1960년대엔 조기 파시로 명성을 날렸죠. 덕분에 음력 4월이면 연평 앞바다에 수백 척의 조깃배들이 몰려들었고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부촌이었습니다. 조기가 자취를 감추고 그 뒤를 이은 게 꽃게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꽃게잡이도 영 신통치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 많은 걸 내어주던 네? 바다. 고기 뻔하게 우러나서. 그 바다를 지키고 있는 뱃사람들의 사연은 가지각색입니다. 아, 이게 고기를 이렇게 힘들게 잡으시는지 몰랐어요. 아니, 뭐 이게 힘들어. 이건 노는 거지. 저풍. 연평도는 고향이에요. 아. 고향. 삶의 터전. 예. 우리 여기서 나가지고 여기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육지에서 직장 생활 한 10년 하고 IMF 때 다시 여기 온 거지 이제. 카드 없는데? 육지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다 다시 고향을 찾은 이도 있고 유호봉 선장처럼
전국을 떠돌다가 연평도를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이도 있지요. 모두들 어머니 품처럼 넓은 이 바다에 푹 빠졌죠. 아이고야, 생일이다 생일이야. 배에서 엄청 잘해 드시네요. 어, 배에서는 잘 먹어야지. 죽으러 가는 우리 영양과장님이 잘하잖아. 그냥 설렁설렁 끓여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조업이 신통치 않아도 배 위에서의 식사는 늘 이렇게 푸짐합니다. 바다가 준 선물이죠. 땀 흘려 고생한 뒤 만끽하는 이 맛을 따라잡을 음식은 없습니다. 아주 맛있다. 꿀맛이지 뭐 꿀맛. 꿀맛. 역시. 광어보다 더 맛있네 그러면서. 제맛이야. 네, 바로 잡아서 바로 먹으니까 맛있죠. 그 냉동시켜다가 뭐 몇 개월씩 있던가 해동시켜 먹는 거 맛이 틀리 차원이. 이모야, 밥 더 먹어. 알죠 어떻게 되는지. 배 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수성찬으로 든든히 배를 채워보지만 허한 마음은 달랠 길이 없습니다. 시베리아 그냥 얼음 벌판이에요.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돈 안 되고 그냥 하루하루 나오면 마이너스 되는데 봄을 느끼겠습니까? 계절은 봄은 왔는데 우리는 심장들은 얼어붙어 있어요. 언제쯤 다시 지난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연평도 어부들은 오늘도 그물 가득 만선에 부푼 꿈을 채워 넣었습니다. 연평 앞바다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중국 어선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건 해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NLL 인근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생겨났죠. 근무는 저희가 7박 8일 스케줄로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리고 매주 화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화요일에 이제 교대를 이렇게 연평도에 교대로 상주하며 중국 어선 출몰 시 즉각 출동을 합니다. 우리 오실 때 좀 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네. 파도가 파도를 맞고 와 가지고 사무실에 있어요. 네. 파도를 다 뒤집어쓰면서 왔습니다. 아, 이제 또 다시 긴장한 긴장된 마음을 안고 다시 본연의 임무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곳에서 먹고 자면서 상시 대기를 하는데요. 그래 그렇게 한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한번 해보자고. 네, 이런 식으로 내는 어디 지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야겠지. 무슨 이렇게 얘기해. 대민 지원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는군요. 이게 보호 차원에서 압을 넣어주는 거지. 네, 현재 연평도 동방 중국어선 내척 NLL 이남 3마일 컨택. 어선 내척 NLL 이남 3마일 컨택입니다. 출동! 무전을 받은 특수 진압 대원들이 쏜살같이 출동을 합니다. 빠른 기동력으로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이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죠. 육성, 마이크, 리마기, 사이렌, 경광등도 올라 모든 가능한 이용한 장비로 경선면에 진입해 있어. 중국 어선들의 수법은 교묘하다 못해 날로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단속 해경이 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쇠창살을 받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일도 다반사. 바다 한가운데서 해경들은 목숨을 걸고 중국 선원들과 육탄전을 벌입니다. 특별경비단 창단 이후 총 7천여 건의 중국 어선 단속. 코로나19 발생 이후엔 나포 대신 퇴거 방식으로 중국 어선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워터제트 안에 출동이 없는 시간에도 해경들은 분주합니다. 잠수까지 해서 가지고 나온 건 버려진 어망입니다. 아, 저희 스크류에 저기
폐구물이 끼어가지고요. 그거 빼는 작업했습니다. 폐구물이 바닷속에서 배의 부품에 엉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을 하는 것이죠. 좌측 우측 다 네, 없지? 네. 깔끔합니다. 야, 고생했다. 추운데. 빨리 앉아래? 네, 안 되더라고. 안으니까. 바다 위에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필수라는군요. 저만 들어와서. 중국 어선들이 많이 폐그물이나 이런 것 이제 어망들을 많이 버려요. 버리다 보니까 그쪽 해역에서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망 감김 사고가 많습니다. 연평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서해 5도 특별단은 오늘도 이 바다 위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하는 게 바다 날씨. 파도만 높지 않으면 날이 흐려도 큰 배들은 조업에 나섭니다. 낚싯배의 경우엔 좀 다르죠. 안개가 짙으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물고기도 잘 잡히질 않는다는데요. 궂은 날씨 탓에 며칠 조업을 미루던 조창렬 선장이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 날씨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개가 껴서 뿌연해. 조금 파도는 있어요. 근데 뭐 낚시 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양호해요. 네, 오늘 좀 물고기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선생님 오늘 처음 나온 거니까 아니 물이 좀 흐렸어요. 흐리긴 흐렸는데 뱃사람은 바다에 나와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조창렬 선장은 22년 동안 꽃게잡이 배를 몰았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뱃니를 접었다가 11년 전부터 다시 낚싯배를 타기 시작했죠. 이 바다에 나와야만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네요. 지금 5초 좀 지났는데 저 울퉁불퉁한 거 빨간 거 울퉁불퉁한 거 있죠? 이렇게 예. 상가치름 예. 그게 고기 잡히는 데야. 그 고기들 다 사는 데야. 다. 낚시 포인트에 다다르자 자 던집니다. 망둥어와 미꾸라지 미끼를 끼운 낚싯줄을 바다 깊숙이 던집니다. 그리고는 때를 기다리죠. 고기가 있으면 걸릴 것이고 뭐 땡겼는데? 어? 뭐 땡겼어? 아이고, 설마 벌써 입질일까요? 뭐 물었어. 물어. 아이고야. 한 방에 우럭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실력이 이 정도야. 베테랑 어부 인정. 새끼. 우럭. 이게 참 우럭이야, 참 우럭. 오늘 지금 첫 고기. 아, 새끼. 야, 좋아요. 아주 좋아. 기분이 좋아. 전문가는 고기 만지는 손길도 다르다는데요. 저 고기는 이렇게 쓰다보면 괜찮아. 반대로 쓰다보면 찔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괜찮아. 뽀뽀 한번 해줘야지. 녀석도 꽤나 기운이 좋아 보이는데 임자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아유 놓쳤다. 야, 야. 응? 아유 요거 봐라. 이번엔 헛수고인가 했더니 그래 내가 너보다 좀 빨리 갔지 이놈의 새끼야. 아유 이거 몇 번이나 올린 거야 지금.
야, 이거 봐. 조그만 거야, 조그만 거. 신경전 끝에 우럭 한 마리를 더 낚았습니다. 벌써. 이 손맛을 잊지 못해 낚시에 빠져든다는데요. 꽤 묵직하다 싶더니 제법 씨알이 굵습니다. 승진이 못된 걸렸어 또. 힘이 장사인 이 녀석은 장대라는 물고기입니다. 가시가 세고 지느러미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하는데. 아이고 이런. 야, 찔렸다. 꿀에. 괜찮으세요? 꿀에 찔렸어. 가시에 찔리고 말았네요. 야. 오늘 첫 조업에 또 이게 피를 보셨네. 아니야, 이 피를 내야지 장사가 잘 되는 거지. 이거 봐, 이거. 가시 거기. 좀 무서운 새끼라니까, 저거. 알아? 쭉 부러지잖아, 이게. 콱 찔러갖고 돌린 거야, 나를. 액땜인가요? 액땜이지. 해도 안 뜨고 날이 차네요. 그래갖고 오늘은 이렇게 그냥 먹을 것만 잡았어요. 컵에 뭐 팔갔어요. 이 동네 사람 모여서 그냥 쓸어서 소주 한잔 먹고 말아요. 첫 출항 끝에 낚은 귀한 물고기들로 실력 발휘를 하는데요. 요리 솜씨도 솜씨지만 싱싱한 재료들이 큰 몫을 합니다. 덕분에 마을 잔치가 열렸죠. 오늘 처음 나간 거지, 상례대? 네. 고생했다. 좀 작년하고 어떻게 나는 물량이 어때요? 작년보다는 좀 난 것 같아요, 형님. 올해는 좀 잡힐 것도 같아요, 형님. 제월에 소가 산다고 하면 또 안 되면 또 가을 보고 살아야지, 어떻게. 방금은 그냥 연평도가 다시 돌아올까요? 돌아오지요. 또 희망을 갖고 또 살아야죠. 들쑥날쑥한 어획량. 요즘 바다가 좀 인색하다고 희망마저 버릴 수는 없지요.